개인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바벨로를 한다고 생각하는 선수가 있는데, 아 그리고 저희 채널에 스트랩 관련 영상이 두 개나 있는데,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저번 복근 운동에 이어서 바벨로를 할 때 피해야 될 7가지 실수에 대해서 설명해 볼 건데요. 구독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오늘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이 영상 유익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로는 풀업, 데드리프트와 더불어서 신체 후면을 트레이닝하는 대표적인 운동이면서 또 가장 전통적인 바벨 운동 가운데 하나인데요. 너무 좋은 운동이고 비교적 쉽게 접하는 운동이지만 알고 보면 제대로 훈련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저 역시 가장 어려워하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운동법이나 효과에 대한 의견도 되게 갈리는 편이죠. 초보를 기준으로 바벨로우 할 때 저지르는 실수 7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봅시다. 가시죠. 첫 번째, 너무 넓은 스탠스. 발 너비가 너무 넓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허리 통증 때문에 이런 자세를 취하곤 하는데 오히려 허리 통증을 심화시킬지도 몰라요. 발을 넓게 벌릴수록 허리를 과신전시키려고 할 것이고 이는 허리 통증을 더 불러옵니다. 저는 골반 정도의 너비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 곱등이 스타일 바벨로우. 이 바벨로우로 훈련하고자 하는 근육은 대부분 광배근일 거예요. 근데 어정쩡한 자세에서 흉추를 제대로 펴지 않고 굽은 채로 이렇게 굽은 채로 로우를 하게 되면 등 근육을 제대로 수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이렇게 회전시키는 운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등을 펴세요. 만약 흉추를 펴는 게 어렵다면 등 운동보다는 흉추 스트레칭을 포함해서 견갑 주변 근육의 유연성과 안정성, 코어 단련에 더 많은 시간을 쓰셔야 할 겁니다. 세 번째, 바벨로우인지 슈러그인지 모르겠는 동작. 바벨로우는 각도에 따라서 상부 승모근의 스트레스도 증가할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상부 승모근이나 어깨 근육보다는 광배근과 중하부 승모근 그리고 능형근을 주동적으로 개입시키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초보자는 바벨을 수직으로 들려 하지 말고 허벅지 쪽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팔꿈치를 약간 몸통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연습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근데 가끔 승모근 좋은 선수들을 보면요, 옛날에 바벨로우를 좀 승모근으로 많이 드셨대요. 저도 그래서 처음부터 차라리 승모근 타겟팅으로 바벨로우를 할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하네요. 좀 웃깁니다. 네 번째, 바벨로우를 고립해서 하는 것. 이 바벨로우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아마 이 운동이 전신 운동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의견에는 물론 반대 의견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바벨이라는 운동 도구가 전신 운동에 특화되어 있는 운동 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연하게 바벨로우는 훌륭한 등 운동임에 틀림없어요. 하지만 결코 강한 이너코어와 하체 없이는 허리에 부담을 주는 고난도 동작이기도 합니다. 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관절의 움직임을 함께 가져가야 하는데요. 대부분 상하체를 경직시켜서 운동을 해서 허리 통증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가벼운 무게로 보디빌딩식의 고립된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도 훌륭한 방법 중 하나지만 여러분은 보디빌더가 아니잖아요. 건강해지고 싶다면 하체와 코어 근육을 적극 개입시켜서 허리를 보호하세요. 그래도 고립해야 되겠다고? 그럼 차라리 머신에서 로우를 하십시오. 다섯 번째, 스트랩을 사용하지 않는다. 여러 논문에서 증명하듯이 바벨로우 할 때 스트랩 활용은 등 근육 발달에 효과적입니다. 스트랩을 착용하면서 전완근이 먼저 지치는 것을 막아주세요. 아 그리고 저희 채널에 스트랩 관련 영상이 두 개나 있는데 그 영상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한 가지 그립만 고집한다. 등 운동 발달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다양한 각도와 그립입니다. 바벨로우 역시 내전 그립과 외전 그립 등 다양한 그립을 활용해서 운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 외전 그립, 언더 그립이라고 하죠. 이 그립은 광배근의 강한 수축감을 느끼기 좋은 그립이니까 한번 자주 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너무 빠른 속도로 운동하지 마세요. 잘 훈련된 숙련자에게는 다소 빠른 리듬의 운동이 더 권장될 수가 있습니다만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천천히 등의 수축감을 놓지 말고 하나부터 열 개까지 마치 하나의 동작인 것처럼 리듬이 끊기지 않게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지 천천히 동작을 정확하고 길게 하려는 시도만으로 뛰어난 운동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테니까 처음에는 천천히 그리고 가동 범위를 크게 운동하십시오. 자, 이렇게 바벨로우 시 피해야 될 실수 7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안전운동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바벨로우를 한다고 생각하는 선수가 있는데 바로 오아람 선수입니다. 이 영상 끝에 오아람 선수의 바벨로우 영상 짧게 첨부할 테니까 한번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바벨로우에 대한 생각을 또 굉장히 잘 썼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